잘하셨습니다. 이때까지 봤던 할퀴 중에 제일 멋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저희가 저는 닥터 탐정에서 그룹 TL의 3세 후계를 앞두고 있는 최태영 역할로 나옵니다. 저희 그룹 내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라든지 사건을 고마운패하는데 조력하고 있는 뒤에 큰 그림자로 있는 최태영 역할입니다. 저는 그 데뷔하고 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키다리 아저씨 역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 2, 3년 정도 제 인상이 변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악역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 악역을 두 작품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억이라는 작품, 박진희 누나와 함께 했던 작품이었고 그 이후에 사자라는 가슴 아픈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자에서 정말 혼신의힘을 다해서 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감독님과 스태프들 그리고 주변 배우들에게 보여줬던 나의 열정을 재방송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악역을 이 드라마 전용 극단을 해보고 나름 재미있기도 하고요. 또 연기한 거에 대해서 주변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해봐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크던 소재에 대한 드라마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 드라마를 연출을 맡으신 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무엇이 알고 싶다의 PD이셨던 분이 이제 드라마 연출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마음에 찾아뵀었고요. 또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들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함께 풀어나가기에는 조금 껄끄럽고 미안한 주제이지만 드라마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서 저도 역할은 조금 악역이지만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었고 또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드라마 안에서 단순히 그냥 악한 역할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조금 복합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중반, 중반 이후까지 태영이라는 인물이 변해가는 과정 혹은 미리 설계되어 있던 과정 이런 것들을 작품을